안녕하세요. 구리감의 미소뷰 부동산의 미소 대표입니다. 별내역에서 가장 가까운 구리감의 자족시설 용지에는 총 5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첫 입주를 시작한 구리감의 금강 펜테리움 IX타워와 22년 12월에 준공된 구리감의 아너시티가 입주 진행 중이고요. 구리감의 현대테라 타워와 휴벨라인 지식산업센터가 각각 올해 하반기와 내년 3월 말에 입주 예정입니다. 구리감의 지식산업센터는 내년 24년에 개통 예정인 8호선 별내역과는 도보로 10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이고요. 전 정거장인 갈매역까지는 버스로 두 정거장, 8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입주 세 번째 현장인 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센 오피스텔과 스칸센 알토 지식산업센터가 5월 말에 입주를 시작하는데요. 연면적은 총 34,510평이고 대지면적은 6,091평 규모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464호, 오피스텔은 396호,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173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센 오피스텔의 평형대별 구조와 뷰에 대한 분석을 한 번에 싹 해드리겠습니다. 후반부의 타입별 내부 영상은 39A타입, 39B타입, 22타입으로 나누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센 오피스텔은 아파트 쪽 외측의 호실들은 남서향으로 전부 투룸인 39A타입과 39B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리 불암산을 바라보는 뷰는 북서향이고요. 39A타입과 39B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측 호실의 뷰인데요. 공원이 예쁘게 잘 조성되어 있어서 거실 뷰가 멋지게 나옵니다. 내측의 공원 뷰 호실들은 투룸인 39C타입과 원룸인 22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칸센 오피스텔은 보시는 것처럼 층마다 테라스의 위치가 다른데요. 2층과 3층, 6층과 7층, 10층의 외측 호실들은 모두 39A타입 투룸으로 되어 있고요. 4층과 5층, 8층과 9층은 모두 39B타입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요. 짝수층인 2층, 4층, 6층, 8층, 10층은 모두 발코니가 있는 타입이고 홀수층인 3층, 5층, 7층, 9층은 발코니가 없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39A타입은 총 110세대, 39B타입은 88세대, 39C타입은 90세대, 22타입은 108세대로 총 396세대이고요. 72%가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9A타입은 11.79평, 39B타입은 11.89평, 39C타입은 12.05평인데요. 투룸의 타입별 구조와 특징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타입은 투룸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A타입과 C타입은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지만 B타입은 안방에 큰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A타입과 B타입은 현관 신발장의 사이즈가 같은데요. C타입은 신발장이 수납장이 추가로 있어서 여유롭습니다. 주방의 경우 싱크대 상판이
A타입과 B타입이 같은 니은자 타입이고요. 개수대의 위치는 거실과 마주보는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C타입은 조금 더 넓은 D귿자 형태의 싱크대 상판이고요. 싱크대의 위치는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방의 상부 수납장은 C타입이 A, B타입보다 수납 공간이 넓습니다. C타입은 2층을 제외하면 발코니가 없는 타입이지만요. 넓은 주방과 좀더 방을 넓게 쓰시길 원하시는 분들께 좋은 타입입니다. 방향은 모두 내측의 공원뷰로 남동향과 북동향이 되겠습니다. 2층은 외부 쪽 39A 타입과 내부 정원 뷰인 39C 타입의 넓은 전용 테라스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데요. 테라스의 폭은 2.65m로 면적은 약 8.29평이 나옵니다. 투룸 중에서 가장 세대수가 많은 39A 타입의 내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른 타입의 영상은 별도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갈매역 스칸센 오피스텔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소뷰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